이석희 목사님 나오신데 영상 먼저 들어주세요. 이석희 목사, 저는 그 백숙고 앞에서 그 안에서 8,600명 모여서 막 잔치인데 저분이 강대 뛰어올라가고 맨발로 막 그래가지고 해결아, 자 빨리 그거 먼저 들어주시고 올라오시니 오시오. 영상 먼저 들어주시네. 영상 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Who are you?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너희가 내가 했던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마청 되신 그분이 사명을 마치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도를 보이시고 하늘의 보좌에 계시면서 오대양 육대주와 우주와 삼층층 하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역사 안에 저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청이 일을 마치셨으니까 둘째 아우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귀의 WCC 2013년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9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반대하던 교단, 총회, 노회, 교회들, 기독인들이 수없이 몰려들었어요. 현수막 걸어놓고 사진 찍고 관광버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여러분과 광주 안디옥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심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름을 부으시사 세계 통치, 세계 정벌, 세계 복음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굳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저희가 그리스도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피 흘려 적으신 성령 66권 창세 이후 계시록의 심판의 그 3층층 하늘 지옥까지의 그 모든 권을 이 말씀으로 다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부족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창조주 우리의 맏형 되신 그분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리라 하고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세상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간구만 남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동자들 일부는 살아있습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교회들 다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라 사단 마귀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가사 예레미야 선지 모든 선지서로 말씀하신 것 같이 세례원같이 주님과 같이 유대 광야와 이스라엘 회당에 들어가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모이신 여러분이 안디옥 광주 안디옥 교회가 대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간증하겠는데 저는 집사안수도 받기 전에 하나님 은혜로 부도를 맞아가지고 3년을 도망다니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데 제가 끌어안고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냥 부도를 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온전히 회개를 메고 이 성경 66권 피 흘리신 이 말씀만을 붙들고 1년 3년을 유대 광야에 있었던 세례요한같이 제가 광야에 서 있어요. 그때 성경에 기록해 주신 모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거의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당신이 지신 십자가 달게 주고 천성을 향해서 잠시 잠깐 오면 지옥으로 밀려난 이 세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의 아가페 사랑만을 견인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소멸되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로 계시록까지 주님이 피 흘려주신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중임이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대신 대제사장의 사명 보라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죄를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가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대양 열방의 모든 족속을 구원케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그분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면은 섬의 하나님이 오늘 한날 세상죄를 감당하시고 사하시고 성부가 원하시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이름 부르는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다 십자가 버렸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그 이름난 지금도 무수한 수십만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에 그 담임 목사를 위해 에녹과 엘리야처럼 승천하지 못할 망정 천사의 웅이를 받으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승천하지 못하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죽어야만 됩니까 여러분? 왕 중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오대양 육대리를 다니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우주와 삼층층 하늘 우리의 지성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인의 주입체가 되었으니 저희는 영으로 말씀 안에서 오대양 육대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 중에 왕권이 있었는데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부께서 그 권을 그분에게 주셨듯이 오늘 저희가 그리 죽음에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남아 몇 개국을 가면서 수상들과 대통령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그 사람들이 회개가 되더라. 뭐 그들이 현지 나라의 대통령이 수상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여러분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오대양 육대주를 영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 중에 왕권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사도의 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니 육체를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누가 예수님보다도 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 여러 사람이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총체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부분적인 큰 것, 그 포인트 포인트. 주님은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하고 6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먼저 된 그 형 바울은 복음으로 해서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피 흘림의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나이 많아서 감옥에 갇혀서 승천하기 전까지 그 행함의 행보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가능성,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제사장의 사명, 왕중의 왕권의 사명, 대사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한 가지 남은 것을 말씀드리면,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이새로부터 말라기,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행보가 있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그들의 사명이 뭐냐면 교회와 왕들과 족속들이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를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WC에 속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해보세요. 함께 합시다.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WC에 속한 그 교인 그 회에서 성도들은 나올지어다. 여러분, 제가 WC 단상으로 뛰쳐 올라갔는데 말씀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삼의 하나님의 영광 천국을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아니 저 독사 이 새끼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피를 돼지의 피와 마귀의 영과 섞어 돌로 쳐 죽이는 동성애 부스를 만들었고 동성애래 북공상단 적그리스도 지지 성명서를 내 이걸 보고 어찌 저희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저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하고 담대하고 한띠를 메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이 광주 안디옥 교회 오늘 이 성회로 모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을 부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그 일을 넉넉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의 줄을 잘라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 인본주의 교회 너희들도 회개하라. 네.